헤이세이 시대의 3대 가이, 90년대 일본 댄스 음악의 여왕 아무로 나미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 인기 가수들의 리뷰 영상을 혼자서 기획, 제작, 편집해서 올리는 독고다이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마사키 아유미랑 함께 J-POP의 레전드 가수이자 한때 국내에서도 여신급의 인기로 추앙받았던 아무로 나미에를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현재는 그녀가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무로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해 40대 이상 아재들은 왕년에 그녀를 한 번씩은 다 좋아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2018년까지 정말 잘 나갔던 가수라 말할 수 있죠. 아무로 나미에는 단지 노래만 잘한다거나 춤만 잘 추는 정도가 아닌 노래와 춤이 동시에 완벽한 몇 안 되는 댄스 가수고요. 한국의 이효리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자주 언급되는 그녀는 25년 넘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히트곡들과 앨범을 발매했고 제38회, 39회, 2회 연속 일본 레코드 대상 그랑프리 수상,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6주간 1위, 일본 여성 솔로 가수 중 최다 인원인 500만 관객 투어 콘서트 기록, 앨범 판매량 3,300만 장 이상으로 일본의 전설적인 디바로 인정받았는데요. 아무로 나미에는 1977년 9월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출신으로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그녀가 4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친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단칸방 하나에 네 식구가 함께 살면서 용돈 한 푼 못 받았고 생일 잔치나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는 등 매우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의 아무로는 어둡고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 따라 놀러간 가수 탤런트 양성 학원인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서 원장인 미키노 마사유키에게 눈에 확 띄어서 급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무로에게 특별히 학원비를 받지 않고 다니게 해줍니다. 학원을 다닐 때도 버스 차비가 없어서 집에서 학원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래와 춤을 배운 그녀는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 학원생들과 슈퍼 몽키즈를 결성하게 됩니다. 1992년 2월 라이징 프로덕션과 계약하고 3월 도쿄도 상경해 TV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벤트에 나가는 등 인지도를 쌓으면서 그해 9월에 정식 댄스 그룹인 슈퍼 몽키즈, 즉 슈퍼 원숭이들로 데뷔하는데요. 그 시절 활동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어정쩡한 나이의 슈퍼 몽키즈는 그때 인기가 별로 없어서 여러 멤버들을 교체했고 이름도 여러 번 바꾸는데 슈퍼 몽키즈에서 슈퍼 몽키즈 4로 바꿨다가 결국 아무로 나미의 위드 슈퍼 몽키즈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혼혈지가 나는 얼굴에다 피부색도 까무잡잡하이 나디아를 인상시키는 그녀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93년엔 가수 생활에 집중하려고 학교를 아예 관둬버렸고 데뷔 이후 3년 동안 무명 아이돌로 지내다가 1995년 1월 싱글 앨범 Try Me, 나를 믿어가 73만 장이나 팔리면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 계기를 발판 삼아 그의 가을 아무로 나미에는 슈퍼 몽키즈 나와 솔로로 데뷔하게 되는데 10월 25일 에이펙스 레이블 소속으로 첫 싱글 Body Feels Extra로 데뷔합니다. 이후 3년 동안 Chase the Chance, Don't Wanna Cry, You Are My Sunshine 등을 포함한 5개의 싱글곡들이 밀리언을 달성했고 1996년 7월에 발매된 첫 정규앨범 Sweet 19 Blues는 음반 판매량 300만 장이 넘는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 학원에서 갈고 닦은 기본기로 격렬한 춤을 추면서 마치 CD 음원을 듣는 듯한 완벽한 라이브까지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아무로 나미에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일본 10대 소녀들의 우상이자 패션 리더가 되었고 아무로의 태형 피부, 미니 스커트, 통굽, 갸륵 패션 등을 여성들이 따라하는 등 엄청난 유행을 몰고 옵니다. 대중들은 당시 이 현상을 아무라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말 아무로는 일본 그랑프리 대상을 최연소로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립싱크로 보일 정도로 완벽한 가창력을 보유한 그녀의 인기는
한국에까지 뻗쳐 다른 일본 가수는 몰라봐도 아무로 나미에는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 20대였던 현재의 나이 40대 이상 아재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죠. 저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1996년 시바 마린 스타디움 콘서트는 그녀의 역대 최고의 라이브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97년엔 아모로의 베스트 발라드 2위였고 Can You Celebrate? 싱글 앨범을 발표합니다. 200만 장 이상 팔린 이 곡은 당시 일본 결혼식장에서 많이 불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7월에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인 Concentration 20 역시 200만 장 가까이 팔리며 히트를 치는데요. 이어 여성 솔로 가수 최초로 4개의 돔투어를 성공시키고 인기 절정에 오른 그녀도 결국 하락기가 찾아오는데요. 당시 20살이었던 아무로는 TRF의 멤버인 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임신 상태의 속도 위반 결혼에다 하필 남편이 그녀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아서 당시 일본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아무로는 가수 활동을 장기간 쉬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마사키 아유미와 우타다 히카루 등의 후배 가수들이 J-POP의 정상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엔 1998년 5월 아들을 낳은 뒤 12월에 싱글곡 I Have Never Seen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1위를 하였고 홍백 가합 전에는 걸그룹 시절인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해 출전했는데 1998년 이해의 홍백 가합 전 시청률에서 역대 가수별 시청률 1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1999년 새 싱글곡 Respect the Power of Love의 발표 날 아무로의 모친이 재혼할 남자의 동생에게 돈 때문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살인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당시 국내 언론에서도 모친 피사 소식이 크게 보도될 정도였어요. 이때 시리에 빠진 아무로는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 R&B 블랙뮤직 성향의 음악을 추구했던 그녀는 2001년 8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싱글 Say the Word부터 셀프 프로듀싱을 시작하지만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고 음반 판매량도 하락하게 됩니다. 다음해인 2002년 7월에는 양측 집안 배경 차이로 샘과 이혼을 하고 슬럼프에 빠질 때쯤 미국 진출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무산됩니다. 대신 2003년 연말에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아무로의 음악 색깔이 완전 바뀐 새로운 앨범 스타일을 발표하는데요. 팬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음반 판매량은 여전히 저조했고 2004년에 발매된 싱글 알람 역시 반응이 좋지 못해서 오리콘 탑10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로의 새로운 음악은 신규 팬들을 많이 유입하게 되었고 이후에 발매된 All For You, Girl Talk, Queen of Hip-Hop 등의 곡들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후 2007년 앨범 플레이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고 2008년 발매한 60s, 70s, 80s 싱글곡들이 히트를 쳐서 9년 3개월 만에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달성, 앨범도 30만 장 넘게 팔리게 됩니다. 그 후 세 번째 베스트 앨범, 베스트 픽션이 첫 주에만 60만 장이나 팔렸고 6주 연속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무로 나미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2008년과 2009년에 열린 베스트 픽션 아레나 투어 콘서트로 일본 여성 솔로 아티스트 역대 최다 관객인 50만 명이 입장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의 콘서트장에서는 아무로가 멘트 없이 20, 30곡을 논스톱으로 노래하는데 많은 팬들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발표되는 곡들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하프 밀리언을 달성했고 2011년 12월에 발표한 발라드곡 러브스토리는 그의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곡 중 하나로 10년간 그녀의 발라드 1위 곡이었던 Can You Celebrate?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2012년엔 5대 돔투어 콘서트를 15년 만에 열었고 새 앨범 Uncontrolled와 Feel 발라드 베스트 앨범 발라다를 발매하는데 TV 방송 출연이 거의 없었고 라이브 콘서트를 중점으로 확고한 지지 팬덤을 만든 아무로는 그때 하락기에 빠진 하마사키 아유미와 코타쿠미와는 다르게 2014년 토탈 세일즈 10위권 내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 솔로 가수가 되지 무대에선 에너지가 넘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는 실제 성격에선 수줍음이 아주 많고 얌전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2016년엔 역대 최다 공연인 100회 홀투어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고 데뷔 25주년인 2017년엔
기념 투어 공연과 함께 올타임 베스트 앨범 파이널리를 발매하는데 첫 주만에 밀리언 판매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 일본에서 10대부터 40대까지 밀리언 앨범 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됩니다. 2018년엔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투어와 함께 그녀의 75만 명의 관객이 동원된 마지막 투어 콘서트 나미의 암으로 파이널 투어 2018 파이널리를 성황리에 마치고 화려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한때 하마사키 아유미랑 기미가요 재창을 거부한 일본 가수로서 당시 많은 한국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고 2004년 5월엔 한국에서 일본 가수 최초로 3일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SBS로 방송된 아무로의 공연 실황을 보면 그녀가 한국어로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기도 했고 한국 가수인 비와 함께 듀엣 무대도 보여줍니다. 그 후에도 몇 번 국내 콘서트가 추진되긴 했지만 무산됐고요. 미국 팝의 여왕 자넷 잭슨을 존경해 그녀의 광팬임을 말했던 아무로는 자기 관리 또한 매우 잘해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로 체력 유지도 잘하는 스타죠. 지금도 일본의 많은 후배 가수들이 아무로를 존경하고 있으며 한때는 보아, 김희선, 송혜교, 백지영, 박나래 등 국내 연예인들도 그녀의 스타일과 음악을 좋아하거나 팬임을 밝히기도 했지요. 이혼 후 현재 아들과 단둘이 사는 아무로는 키가 158cm에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얼굴이 작고 바디 비율이 좋아서 실제로 보면 키가 더 커 보이고 얼굴도 동안이라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인다고 전해지고요. 2년 전에 비록 은퇴했지만 26년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여성 솔로 가수로서 여러 대기록을 갈아치운 업적만 봐도 아무로 나미에는 J-POP의 여신, 전설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녀가 간간히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과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3대 가요로 불리는 우타다 히카루의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